조숙은 그 선생님의 따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학급수가 6학급? 천호중은 10개, 9개 되거든요. 선생님들 일 많으시겠다. 그죠? 일하다가 하루 다 가시겠어요. 오늘 그래서 깜짝 놀랄 팁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바쁠 때 시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방법 안내해 드리는 걸로 위주로 이렇게 해서 알차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ICT 송 신청하고 알려주시면 과목별 톡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지금 카톡으로 카톡이 단순한 채팅이 아니고 카톡에서 정보를 하는 그 운동을 제가 2012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 영어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00명이 넘고 국어과도 1000명이 넘고 그래서 근데 안 보이는 것에 매력이 있어요. 서로 얼굴을 안 보는 상태에서 그냥 툭툭 나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정보 좀 주실래요? 그러면 거의 1시간 이내에 올라옵니다. 보시고 요건 제 답변입니다. 목차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사실은 그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용이해지고 더 원숙해지고 이래야 되죠? 근데 선생님 어떠세요? 그런 느낌 오세요? 이게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워낙 달라요. 그러면서 그것을 한때 90년대 후반에 학교 붕괴라는 섬찟한 용어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부터 전 세계적으로 학교 붕괴라는 말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를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디지털 세대 신인류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학습 스타일 애들에게도 학습 스타일이 있다.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각학습, 그림 영어과에서는 그림 사전이라는 것을 일반화되었는데 그림 사전이라는 걸 제가 처음에 94년도부터 도입을 했어요. 이거는 시각학습자를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또 청각이 발달한 애들, 또 신체가 발달한 애들, 이렇게 다양한 만지는 손끝이 발달한 애들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교사 선진과 회복까지는 오늘 시간이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제가 지금 자율 연습 수집을 하는 것도 입법 과정에 제가 관여를 했어요. 선생님들에게, 교사들에게 공급 안전조언이 좀 길게 좀 쉬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다. 이렇게 해서 올해 법이 통과되거든. 근데 그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우선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카톡방 하나에 초대 가능한 최대 인원은 몇 명일까요? 제가 퀴즈를 드리고 상품을 많이 준비는 못하고. 나와 있어요. 네. 참 착하셔라. 네. 근데 오늘 며칠 전에 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카톡이 서버가 살짝 열렸나 봐. 그러니까 1,000명 되면은 1,001명을 누굴 초대했는데 우연히 된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영업가는 톡방이 3개예요. 한 명이 1,0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방에 통합하자 이런 막 했는데 갑자기 또 1,318명에서 또 막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카톡 서버에서 그 전쟁이죠, 막. 그래서 이 갑자기 회원이 늘어나니까 거기서 또딱 막아버렸어. 그래서 1,318명이 됐어. 1인당 1인의 최고 인원은 제가 지금 9,500명 가량이 돼요. 제 카톡 친구가 애들 반마다 카톡방이 있어요. 2학년 1반, 2학년 2반, 2학년 3반. 그래도 반이라고 하는 것이 애들이
공통의 어떤 공감대가 있어서 전체로 묶으면 편한데, 2학년 전체가 수업하는 전체를 묶으면 편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소통이 좀 이루어지도록 해서 단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율학습 휴직지만, 중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애들하고 학습 정보, 중간고사 임박해서 어떤 정보를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페이스북 시청률은 5,000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친구가 이제 4,000명인데, 5,000명까지라서 페이스북 친구는 잘 받질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제가 6년인가 남았어요. 그 아이들을 또 페이스북 친구로 해야. 저는 페이스북 담벼락을 교실 칠판으로 써요. 놀리질 않아. SNS라는 거를 전부 다 수업, 소통의 수단으로. 디지털 세대의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근데 이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요 부분이 90년대 말에 우리 선배 교사들이 대거 50대 교사들이 엄청나게 명퇴를 신청하셨죠. 왜? 도저히 애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괴물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명퇴 신청을 하고 가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하고는 모르실 거야. 근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막 교사들 사이에서 제일 유행한 언어 중에 하나가 ADHD.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ADHD가 아니다. ADD는 요거는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에요. 우리는 ADHD가 아니라 우리는 EOE다. 그 아이들의 속성이 인게이징이 나를 포함시켜라. 포함시켜주지 않으면 레이지가 폭발이에요. 화.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화가 나. 지금 또 젊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생 이후의 선생님들은 학교 경영에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또 굉장히 차가 나요. 그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를 잘 수업에 활용하려면 뭐든지 시켜야 돼. 자꾸 부탁하고. 그러면 오늘 보는 이런 수업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 전통적인 수업의 모습, 바뀐 교실의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을 서양 사람들도 일본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교사가 일방적인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의 교실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Walsh here.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Williams not here. Ziegler not here. Okay, today we're going to look at conjugation of pronominal verbs in the past tense. La conjugaison des verbes pronominaux au passé composé in the affirmative and the negative. So I'll give you the affirmative, je vous donne l'affirmative, and you'll give me the negative, negative, okay? Okay? Okay. Okay, je me suis levé. Okay, somebody? Anybody? 눈 각도를 다 내려가 Je ne me suis pas levé. So the affirmative was je me suis levé and the negative was, what was it? 교실에서 모습과 je ne suis pas levé. 운동장에서 볼 차는 애들 바라보고. Let's try another one now. Okay, so we're doing conjugation of pronominal verbs. Conjugation des verbes pronominaux in the negative form.
Tu-te-le-vais. The negative form of that one is 네. 선생님은 참 쉼없이 계속 설명하시고 수업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교수 행위는 발생하는데 전혀 배움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아이들 표정이 한결같이 어떤 표정? 화가 나 있는 거예요. Engage. 나를 포함시켜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폭발하는 이런 표정. 대한민국 학생들은 졸지 않는다. 요즘 대한민국의 우리 학생들이 졸지 않습니다. 자죠? 졸은 아이들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이 무기력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초등학교 지금 3, 4학년쯤 되면 벌써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애들이 무기력해서 잔다라고 판단하셔요. 혹은 밤새 게임에서 아마 졸려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르게 나와요. 뭐라고 나올까요? 우연히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답이 너무 달라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제 일이 많으셔서 구글에서 포인트 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과목이 수학. 수학 요즘 예. 애들 배우는 단원의 단원이 뭐? 문자식. 예? 문자와 식. 예. 그러면 구글에서 문자와 식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법을 팁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구글에 가서 문자와 식. 우리 팀원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팀원이에요. 자, 이게 문자와 식인데, 여기, 이때 첫 번째 포인트가 연산자니 뭐니 이러면 애들도 머리 아프고 선생님도 머리 아픕니다. 그냥 양쪽에다 격다운표 찍어주시면, 고와 문자열 바로 있는 정보들이 나와요. 양쪽에 격다운표 찍어주세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안내할 때는, 얘들아, 손가락 들어봐. 이렇게 안내하세요. 두드려보세요. 그리고 딸랑딸랑 시작. 딸랑딸랑 그렇지 잘했어. 어그로 검색할 때 어떻게 한다? 딸랑딸랑 양 격다운표 찍어. 격다운표 찍었더니 이와 같이 선생님께서 원하셨던 자료가 좀 더 가까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한 가지. 교과서가 언제까지 쓰인다? 현행 교과서가. 그렇죠? 네. 새 교육과정이 준비돼서 교과서 작업하고 있어요. 내년에 교과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후년부터. 그러면 이 교과서가 아쉽지만 이제 끝나라. 거꾸로 말하면 지금 최고로 단원의 학습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어요. 그거를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글과 네이버 두 군데만 검색하시면 돼요. 왜냐? 네이버는 구글에 검색을 막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들어가서 문자와식 검색하시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만들면 바보야 이제는. 벌써 4년째 교재를 사용하는 단계에 접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저기 몇 개 검색 결과가 72,400 72,400개가 있어요. 이거 만들면 지금 시간 낭비인 거죠. 자, 첫 번째 팁입니다. 어그로 검색할 때는 어떻게 한다? 딸랑딸랑. 그 다음에 여기 문자, 나는 근데 이번에 당장에 영구수업을 해야 돼. 혹은 교생 선생님이 오셔서 그거를 영구수업을 해야 된다. 영구수업은 주로 뭘 많이 써요? 파워포인트 쓰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만을 검색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된다? 네. 그렇지. 선생님, 여기다가 그냥 한 칸 띄고 PPT만 넣어도, 삭장자 PPT만 넣어도 많이 검색이 됩니다. 한번 해주세요. PPT 한 칸 띄고.
보시면 이렇게 앞에 괄호 열고 PPT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파워포인트예요. 근데 파워포인트가 아닌 것도 있죠. 그래서 좀 더 살펴봤어요. 제가 구글에서 파워포인트만 하는 방법을 살펴보니까 그 앞에다가 파일 타입이라는 말을 넣더라고요. 파일 유형, 그거 보시고요. 파일, F-I-L-E-T-Y-P-E, 콜론, 그 다음에 콜론, 땡땡 찍고, 콜론, 그리고 빈칸, 아니, 이건 세미콜론이죠. 콜론하고, 빈칸 치우고, 요 상태로, 파일 타입, 그 땡땡하고 PPT 치시면, 지난 3년, 3~4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만든 문자와 식이라는 파워포인트가 전부 다 공개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1번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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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PPT. 이렇게 하시면 아 이거 수지 맞았다. 근데 이것도 내려받으실 필요 없어. 전동중학교에 혹시 학생들 중에 굉장히 배움에 대한 여지는 있지만 가정이 어려운 애들, 수급자 아이들, 이런 애들한테 저는 알바를 줘요. USB를 주고 네가 한 개당 얼마씩, 이게 너무 많으니까 네가 볼 때 우리 반 애들한테 우리 학년에 제일 어울릴 것 같다 하는 거를 담아가지고 와. 그럼 선생님이 개당 얼마씩 알바비를 줄게.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되죠. 지금 선생님들이 바쁘시면, 선생님은 바쁘면 안 돼. 시대가 우울하고 애들이 우울해서 선생님이 바쁘면 애들의 우울을 챙겨줄 수가 없어. 내가 우울해지는데. 요런 팁이. 두 번째 팁입니다. 뭐라고 한다? 파일 타입 땡땡 PPT라고 한다. 그럼 이제 업무의 달인이 되고 싶다. 우리나라 업무의 표준은 PPT가 아니죠. 뭐예요? 한글입니다. 그럼 한글 자료를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네. 파일 타입 HWP로 하시면 누군가가 만든 학습지 전부 또 쫙 보실까요? 그렇죠? 보시면 안 들면 억울한 거야 지금. 더군다나 내년에는 내년 끝에 이제 더 많은 자료가 축적이 돼. 하나 문자 근데 주의하실 거는 하나 포인트는 co.kr은 회사 거예요. 그죠? 뭐뭐 여기 보시면 뭐 에듀넷이네 이런 거. co.kr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로그인을 요청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아요. 네, 그 두 가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검색기관에 질문 있으시면. 네, 다음 겁니다. 다음부터, 그 다음에 파일 타입 PPT.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아차산 가서 제가 아차산 산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아차산 가서 생각난 게 아니 그러면 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파워포인트보다 플래시로 그래서 산에서 만세 불렀어. 와 이렇게 찾으면 플래시도 다 찾겠다. 어떻게 찾으면 확장자를 뭐로 하면 SWF가 일단 요 정도만 해주셔도 애들이 지루해서 죽지는 않는다. 이 경우를. 그러나 다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애들을 신바람 나게 하는 거는 참여시켜라. 그래서 교사가 너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독특한 방법이라는 얘기는 시각이 발달한 애들은 시각으로 촉각이 발달한 애들은 촉각으로 이렇게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해야 그러면 교사도 편해요. 45분 수업 설명하고 이끌어 가려면 지치죠? 진이 빠져요. 근데 선생님만 진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애들도 진이 빠져. 듣다가 진이 빠져. 다음.
이런 숙제에서 그럼 신체 학습자인 학생이 만든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 클릭. 수반이 혹시 전통이 있나요? 수반 학생들도 클릭. 스크롤러가 영상이 지금 못하는데? 크롬이라고? 저기 주소를 붙여서 거기에요. 주소 붙여줘. 아, 됐다. 이 크롬, 요거만 크롬이에요. 어, 아까 다 익스플로러가 있고. 클릭. 특수반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아이가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10분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림으로 네가 이 단어를 표현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단어를 이렇게 척척척 표현해 냅니다. 특수반 학생들이 통합 수업할 때 그냥 있는 것이 그만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걔네들이 할 수 있는 뭔가 학습지를 좀 준비해서 그 시간에 걔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오히려 그 선생님들 이번 중간고사 결과 보시고 특수반 애들보다 그 점수가 낮은 애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꽤인데 몇 명쯤 되냐? 15명. 15 내지 20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육정책에서 학습 부진에 대해서 잘못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특수반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학력 부진으로 보냐? 그죠? 걔네들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거야. 그죠?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다른 방식으로. 서울이 특히 전국에서 학력 미달 꼴찌. 그 진보교육감이 그래서 창피당해. 아이고, 뭐 한 달 되면 맨날 꼴찌네. 근데 특수반보다 이렇게 한 학교에 작게는 3%. 이 아이들이 그 부분을 터치를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참여시켜야죠. 이 특수반 아이지만 얘는 뭐가 열렸어요? 시각이 열렸잖아요. 그죠? 뭐 일반 학생들보다 더 표현을 섬세하게 잘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걸 표현하면서 단어를 외운다. 다음에, 여기. 복사해서 주소만 바꾸면 129. 자,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엑서사이즈 엑스 웨어 요거는 이제 공부를 안 진짜 안 한다는 아이에게 이제 과제를 이렇게 엑서사이즈 통용 통용 얘는 신체 맨 위에 신체 학습자 몸이 학습 도구인 아이입니다. 요거는 단어를 저는 빽빽이 깜지를 시키는 게 애들에게 좀 잔혹해요. 요즘 애들에게 단어를 표현해라. 요거는 운동, 몸을 움직이는 운동. 이걸 표현해도 좋다. 몸으로 표현해도 좋다 그랬는데 저는 5초면 된다고 했어요. 5초. 근데 지금 아직 멀었죠? 여기서 멀지 않은 전철역에서 4분이 남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숙제를 왜 했냐? 제가 카톡 친구가 몇 명이다? 9,500명 정도. 그 왜 이 아이 이런 아이들의 멘토를 짝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자는 거예요. 그 매너는 있어서 엎드려 자지 않아. 눈 뜨고 자는데 이 아이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할 때 무기력하다고 보질 않아요. 신경정신과에서 무기력한다고 하면 화장실에도 안 가버리는 게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학교에 나온다. 학교에 나오는 애들 중에 무기력한 애가 없어. 4교시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학교는 점심 급식이 맛있다는 뜻이에요. 6교시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래도 아직도 삶에 여기가 있다는 뜻이야. 얘는 학교는 나오는데 쉬는 시간에 바빠. 종만 치면 벌써 이 종이 울렸죠? 그럼 눈치 싹 봐서 후다닥 튀어나와요. 농구, 축구공을 들고 나와요. 얘가 운동의 신체 학습자예요. 얘하고 이제 저는 채팅 상담을 해요. 학교가 워낙 바쁘니까 학교에서 무슨 방과 후 애들하고 상담을 엄두를 안 나서 뭐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아침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그냥 채팅 열어놓고 뭐 채팅으로 진로 상담을 하는데 이 녀석이 툭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도 상담 돼요? 저희 반 아니에요. 옆에 반 아닌데. 상담 될까요? 오케이. 그 제가 얘한테 툭 말을 던졌어요. 눈 뜨고 자니까. 점잖게, 우아하게. 너 근데 수업 시간에 좀 힘든 것 같더라? 힘들어 보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얘가 잠시 뒤에. 뜻밖의. 사실은 얼마 전에 두 번째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안보 비대면 상담의 매력인 거예요. 무릎 맞대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놀라는 걸 감추느라고 그냥 안 보니까 편한 거예요. 이게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다시 또 채팅을 했는데 야 그럼 참 힘들겠다.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더니 운동하는 재미로 사. 어? 그래? 취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무기력한 애는 없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너 체대에 관심 있냐?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돼? 9,500명 중에 체육학과 간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야, 너랑 똑같은 녀석 하나 있다. 후배. 다 동네니까. 자양고등학교 살 때거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해가지고 선배를 얘를 해준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중간고사는 숙제, 아, 이런 애 숙제 안 내지. 그러니까 학교의 학습부진으로 분류되는 특수반보다 낮은 애들의 공통점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싫어. 이게 나이에 무슨 의미. 근데 기말에 이 숙제를 딱 해서 냈어요. 야 그럼 다시 채팅하면서 야 5천원 된다는데 뭐 이렇게 오래 했어? 그랬더니 그 형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그 형이 체대를 가려면 체육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1분에 1몸들이 기기가 몇 개? 몇 개쯤 해야 될까요? 1분에 70개 정도를 해야 돼요. 근데 1분에 30개 하는 거하고 70개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어떤 한계치가 있거든. 근데 1분에 70개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루 300개 정도의 탄력을 유지해야 되네. 팍팍팍 이걸 70번 하는 건 300개를 한다고 그 선배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연습 삼아서 그걸 한 걸 해요. 그러면서 이해가 돼요. 아, 결국 이 숙제를 낸 건 뭐예요? 멘토 소개해줘서 고맙다. 내가 뭘 다 가르치고 내가 뭘 다 설득하고 그럴 일이 아니구나. 나에게 있는 이 무궁무진한 인적 자원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요거는 제가 최근에 작성한 학습사의 도표입니다. 제가 창작한 거예요. 저작권은 프리. 여기 영아기의 아이들은 촉각학습. 쪼물락쪼물락. 근데 촉각학습자가 지금도 있어요. 이거 달고 타는 애들 있어요. 선생님들 이거 빨리 맞추는 애 몇 초까지 보셨나요? 이거. 저는 18초 만에 맞추는 애 봤어요. 이런 애들이 촉각학습자야. 이런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스타로 또 만들어줬어. 교사는, 교사가 이 무기력하다고 보지 말고 그 아이에게 있는 어떤 기질들, 그 재능들을 끄집어 내야 돼. 여기다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다 단어를 제가 여섯 개의 단어를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볼록 스티커. 다이소에 가면 1,000원이에요. 볼록 스티커를 사다가 단어 여섯 개를 넣고 모든 별로 해놓고 똑같은 걸 해주고 나눠주고 하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나타나요? 그 모든 중에. 어떤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일까요? 보통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가 스타가, 우리 모둠이 얘 때문에 1등에서 이 요소네. 그런 다양한 선생님들, 요거 1분 이내에 맞추실 수 있는 분. 저는 못 맞춰. 시간을 10년을 줘도 못 맞출 거예요. 근데 애들 뭐 요령이 있다고. 여기 촉각학습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신체학습자. 얘네들은 헤든 숄더 니젠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야, 헤드는 단수고 숄더는 두 개니까 S 붙어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애들 이제 저 사람 무슨 얘기야? 초등학교. 근데 이게 언제까지? 선생님들 왜 세계적으로 중2병이란 말이에요? 중2 때가 요 격렬한 피크에 이게 넘어가는 시기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조작기에서 그 다음에 뭐죠? 뭐더라? 형식적 조작,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때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격렬해. 이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얘들아 스트레칭 좀 하자. 몸 짚부듯하지 다 같이 일어나서 시작. 네, 시원한 일들 들어오죠. 그럼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2학년 1학기 때까지 쫓아해요. 그러다가 방학이 지났어. 2학기 돼서 자 우리 스트레칭 하자. 일어나. 그럼 표정이 달라져. 저 아저씨 왜 저래? 우리가 왜 애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체 학습자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야. 근데 중2를 여전히 뭐야? 신체학습자. 그러니까 중1 애들한테 자유학기제 애들한테 뭘 설명하는 수업을 한다? 그거는 애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서서히 달고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아까 그림 그 영상 속에 나온 학생들의 반응 있죠. 걔네들은 착한 애들이네. 얘네들은 못 참아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온갖 방해 행동을 하는 거야. 싫어. 이 공간에 있는 게 싫어.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 감옥에 인강 보세요.
전 몰래 제가 가르치는 교과서는 1%도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간고사, 특강, 기말고사, 특강 다 있어요. 지식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어. 딸이 따온 아가씨가 일일이 밑줄 쫙 하면서 요거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왔고 이래. 그럼 이 시대의 교사, 지식이 막 널브러져 있는 시대에 과연 우리 역할은 뭐냐? 저는 요즘 그게 화두예요. 내가 안 가르쳐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데. 이런, 그래서 이 아이들의 열린 지능의 문을 봐줘야 된다. 흔히 그 다음에 시각, 각도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앉아 계신 선생님들, 성인 단계에 이제 청각, 각도자. 대체로, 경향이 그렇게 합니다.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고등학생인데도 신체 학습자인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생인데도 좀 이따 보시고 어떤 애들이 신기해요.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 교사들이 주로 뭐에 무엇에 호소해왔다? 귀에 호소해요. 그런데 특히 신체 학습자들은 귀가 막혔어. ADHD로 선생님들이 분류하기 좋아하는 애들은 귀가 막혔으면 실제로. 걔들이 신체학습자야. 수학여행 아주 소풍 어린이 대공원이다. 교복 입어야 된다. 다 설명하고 질문 있는 사람 그리고 꼭 손 들고 선생님 내 교복 입어요? 체육복 입어요? 사복 입어요? 주변 애들도 하나. 저는 그래서 아예 시간표를 띄워버리고 그 자리에 화이트보드, 대형 화이트보드를 해놓고 거기다 썼어. 하루 종일 보라고. 잊을 수 없도록. 그래서 종례가 없어졌어. 할 말 없는 거야. 하루 종일 칠판 보고 여기 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 굳이 종례 때 내 입으로 씨름할 일이 없어졌어. 시각학습자. 자, 촉각학습자를 위한 방법. 많이 쓰시는 게 미니북 있죠? 그럼, 이 교사가, 우리 지금 아마 40대, 50대 선생님, 남자 선생님들은 더군다나 그렇게 미니북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의미야?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체험 자체를 우리가 안 했거든. 근데 걔네들은 뭔가 자르고 붙이고 오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래야만 학습이 됐고 애들이 그때 야 오늘 공부 좀 했다 선생님이 신나게 40분 수업을 했는데 애들은 화가 나. 여기 종이접기 있죠? 요거 우리 딸 작품. 이 캥거루가 이 얘가 이제 종이접기 지도사가 장래 희망이 나요. 이 포인트가 여기 중국동 가면 정신식품 중학병 정신병원거지 뭐라 그래 거기 있는데 내일 굉장히 소중한 강의 하나 열고 있어. 뭐냐 자존감과 정신건강. 그래서 와 저 내일 가보려고 하거든요. 3시부터 5시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신건강의 문제가 결국은 자존감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우울 자살 다 자존감이 결핍된 거예요. 그때 자살을 시도하게 돼요. 내일 또 가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이 아이는 종이접기 지도사가 장래 희망인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걸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 그렇게 기회 줬지? 안 줬거든. 종이접기 대회 없잖아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무엇이든 좋다. 캥거루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교무실에 오면서 선생님! 등치가 이만한 놈이 왜 그랬나? 선생님 이게 국내 사이트에 없어가지고 제가 외국 사이트를 가서 종이접기를 찾아서 만들었다. 종이접기 지도사가 작년 희망인 아이가 외국 사이트를 보고 했다. 애가 자존감이. 얘네가 스타가 되면 끝이야. 어떻게든 문제 행동의 끝이 바로 거기 자존감을 키워주세요. 미니북. Thank you.
페이퍼 학년 말에 사내 녀석들은 자동차에 대한 이게 있어. 저도 모르는 이름들을 꽤 찾더라고. 종이 크래프트, 페이퍼 크래프트라고. 그래서 학년 말에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근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수행 평가는 늘 다양하게 준비해 줘요. 한 클래스 내에서. 우리 딸 작품이랑 차려보고 다 편리하게. 근데 왜 단어 외기가 싫잖아요. 자 여기 엘리펀트인데 엘리펀트란 단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엘리펀트는 만들어 가면서 애가 단어를 외우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에는 이 여기도 역시 게임하는 애들이 촉각학 숫자가 있어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요. 롤 게임 좋아하는 애들 무슨 이거 시키면 스피드가 다르다. 딴 애들보다 두 배, 두 배. 기가 막힙니다. 이분은 여자아이인데 아침부터 오시면 주무셔요. 선생님 들어왔는데 이미 주무시고 계셔. 왜냐? 밤새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더라고. 그 얘는 이 녀석이 얘는 학교에 와서 VJ라고 아프리카 TV에 영상을 탑재해 놓고 서열 따져. 뭐 30만 몇 명 같은 데인데 얘가 한때 1000등까지 올라갔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로서는 가히 뭐 프로 수준이죠. 근데 어떤 강의 17시간짜리 있어. 그게 애가 아 내가 얘는 밤의 세상이야. 밤이 내 세상이야. 여자애들 그러니까 학교 아니 니네들이 나 아냐? 아유 차지. 선생님이 나 알아? 아유 차. 이럴 때 우리들에게 쓸 수 있는 방법 수업과 관련 지어주는 겁니다. 너 800단어 리스트를 줄 테니까 네가 마인크래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해. 블럭으로 애플 요거는 앵그리 요거는 건축물을 여기다 놓고 어몽 사이에. 근데 이걸 보면 우리는 유치하고 조잡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애들 눈에는 그렇지 않다. 애들 눈에는 이거 구조물 하나 세우는 자체가 고도의 기술에 속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맨 마지막 영상 이 아이 모든 선생님이 무기력하다고 봤던 그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 속에 무엇이 있었냐? 그 아이 속에 우리들이 모르는 에너지가 있었어. 학교 나오는 아이들 무기력하다고 하지 마. 너는 네 에너지는 어디 있니? 그런 의미로 제가 노래를 김국환의 타타타를 나머지도 계속 그런 겁니다. 촉각이 발달하는 애들에게 촉각의 학습 기회를, 신체가 발달하는 애들에게 신체 학습 기회를.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어떤 음악 시간은 한 번에 애들이 컵 몇 개를 갖고 와서 수업 시간에 막 따그닥따그닥 뭐 말타기. 그런데 야, 이거 신종이다, 신종. 그들이 그렇게 컵비트라는 거죠. 음악 선생님이 그 신체 학습자들을 위해서 그런 컵비트라는 그런 기회를 줘요. 또 미술 선생님이 애들한테 갑자기 플래시몹,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몸이 신체 학습자를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니까 애들이 숨통이 좀 트이더라는 거야.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늘 너를 알겠느냐? 그런. 그런 기회로 마지막으로 게임 하는 거 아닌데요?
게임 중독한 아이들, 게임 중독, 서든어택 중독인 애들. 이런 아이들에겐 오늘 네가 어떤 영, 그 역사의 주제를 게임으로 표현해봐라. 마지막으로 보실 영상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게임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게임의 고수들은 자기 게임의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게임을 저장해두는 아이들이 있대요. 저장하는 기술이 원래 있었던 애들이죠. 그거를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싱크로 해서 거기다 자막을 넣어요. 제가 부장님께 파워포인트를 드렸으니까 그거 받으셔서 클릭클릭 해보시면 이거보다 한 10배는 다양한 아이들의 꿈과 끼, 재미가 있습니다.